시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망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천직이라는 게 꼭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천직입니까?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창업하는 건 어때요? NGO, 유엔기구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천직 찾는 거. 30대에는 천직을 찾았으면 어떤 기업을 가서든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이 됩니다. 누구든지 본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셔야 되고요. 40대에는 별을 다시는 겁니다. 별이 뭡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임원이 되시는 겁니다. 어떤 직종을 하더라도 그 분야의 최고의 자리를 오르시고 50대에는 제2의 인생 준비를 해서 이제는 8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온 거죠.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불안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MS 워드를 하겠습니다. 거의 매일 쓰시죠? 첫 번째 M은 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대한 꼭 지도를 갖고 계십시오. 두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인터뷰를 보다 보면요. 무슨 질문을 하든 간에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자꾸 정답 같은 얘기를 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심사위원들이 식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아니 왜 당신의 스토리를 녹여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인터넷이나 뻔한 얘기를 할까?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까? 세 번째 월드입니다. W.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정말 다이나믹한 나라다. 너희 한국 인재들이 최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십시오. 네 번째 O는 오포튜니티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가 올 때 꽉 잡으세요. 그런데 이 기회 말고 다른 기회를 잡아야지. 기회는 기회를 또 놨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딸이 졸업하고 나서 금융계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금융회사하고 면접을 봤더니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 계약직 1년으로 오라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가야죠. 외국 회사에서는요, 정규직 절대 안 뽑습니다. 임시직, 계약직, 인턴. 그런 거를 알게 되면은 1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정규직으로 뽑힐 수도 있거든요. R은 리스폰서빌리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제 소외되신 분들, 주위에서 좀 못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같이, 예, 손잡아주는 이런 책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마지막 D가 디시전입니다. 인터뷰 하다 보면요. 아, 우리 정말 마음에 드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겠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은요. 집에 가서 엄마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디시전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디시전, 예스와 노를. 그래서 여러분들 달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남이 깨느냐, 내가 깨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죠. 남이 깨면 어떻게 돼요? 결함프라이가 되죠. 내가 깨면 예, 병아리가 돼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여러분뿐입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갖다 드릴까요? 네. 아니, 그렇게 강 큰 남자들 있어요? 요즘에는 여성 천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대통령께서도 여성이시고요. 그리고 신문에 보세요. 여러분들 신문 꼭 보시죠. 예, 여성 임원들을 뽑겠다고 기업마다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5년만 기다리십시오. 5년 후에는 여성 임원뿐만이 아니라 CEO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CEO라면. 예, 상사에게 표현할 줄 아는 사원을 요즘은 더 선호합니다. 열심히 묵묵히 일만 하는 사원은요, 불만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있다 갑자기 폭발합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때때로 본인이 불만이 있거나 이거를 시정해달라 회사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친구는 그 마지막에 별 말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인터뷰에서까지도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 외국인하고 얘기할 때 외국인이 아우 여기 간지러워 이거는 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근질근질해 조금 징그럽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영어할 때 그렇게까지 잘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돼요. 제2외국어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글로벌 인재를 원하긴 하지만 반드시 해외를 나갔다 와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획일화되게 토익은 몇 점 이상이래야 된다. 학점은 얼마 이상이래야 된다. 그리고 해외여행 반드시 이런 거 이제 다 깨자고요. 모든 게 다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보세요. 어떤 회사는요. 마라톤 인터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력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체력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춤 인터뷰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